안녕하십니까. 오늘 16일 금요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종교에서는 49제라고도 합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시민들과 제대로 된 추모를 하려 합니다. 12구 유족 협의회는 여러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최하는 본 추모제의 제목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입니다. 49일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추모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 기억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모를 하려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진과 이름을 공개할 마음이 있는 유가족들이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보시고 함께 추모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6일 금요일 저녁 6시 이태원역 3번 출구 녹사평역 방향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민들 모든 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